성탄과 연말연시를 위한 등불들의 장식이 어느 때보다도 휘황하게 빛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지는 이 계절에 우리는 밀린 일을 깨끗이 정리하는 가운데 불우한 이웃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정부는 광주 사태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제5공화국 출범 이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 관련자 48명을 석방했습니다. 전국의 교도소에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들은 새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큰 은전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해가 바뀌는 무렵이면 낙한 처지의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외로운 노인과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을 찾아 위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성탄 자정미사가 봉헌된 명동 대성당 등 전국의 천주교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며 자기 수혜신을 다짐했습니다. 영락교회를 포함한 개신교 예배당에서도 성탄 예배를 갖고 구세주 강탄의 현대적 의미를 새겼습니다.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난하고 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활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복음의 생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.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한 시민들도 참된 평화와 기쁨을 간구하면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빌었습니다.